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놈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오늘 본문은 제사법과 정결법을 주로 다루고 있는 레위기 전반부에 해당되는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18장부터 내용은 개인의 삶에 대한 규례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사는 필연적으로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와 관련된 정결법을 마무리하며 제사와 관련하여 그 피와 고기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희생제물을 아무 곳에서나 잡지 말고 꼭 하나님이 정하신 곳 회막에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고 아무 곳에서나 잡으면 그 사람은 피 흘린 자처럼 여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기에 더 이상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희생 제물을 잡고 다른 우상에게 제사하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직 희생 제사는 회막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비록 이방의 제사가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희생 제물을 잡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회막문 안에서 잡고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에 많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정하고 섬기는 방식을 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회막문은 여호와 앞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성도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 단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향기로운 냄새로 가장 먼저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전에 숨기던 순염소와 같은 악한 죄악의 뿌리가 있다면 믿음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